마지막 순서는 금주의 추천과제입니다. 추천과제. 네. 추천과제 두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네. 첫 번째 추천과제는요, 2017년도 국민안전증진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합니다. 아, 이거 너무 어려워. 우리, 제가 이거 하다 보니까, 과제명이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예. 국민안전증진, 예. 국민의 안전을 증진시키는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업체들을 신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예,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정 공모와 자유 공모가 있는데요. 지정 공모는 수요 조사를 참여했던 업체들만 가능한 것 같고요. 참여하지 않았던 업체들은 자유 공모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유 공모 과제는 18개월,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 6억 원이 지원되네요. 우와, 많이 주네요. 그죠? 2017년도에는 6개월에 2억 원, 2018년도에는 1년간 4억 원입니다. 와. 모레까지인가요? 많이 주네요. 5월 1일까지만 시간이 있네요. 네. 국민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보호해주는 안전서비스를 고도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직간접적으로 확보해주는 기술을 만들면 됩니다. 범죄예방기술, 소방안전기술, 해양안전 및 구조조난기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죠. 예. 이런 류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안타까운 회사가 하나 있죠. 저한테도. 네. 그 이제 이런 구조조난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가 하나 있는데, 그죠? 옷에다가 GPS를 가지고 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는 응모를 안 할 것 같아요. 아, 안타깝네요. 6억 원짜리인데. 하여튼 이런 과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추천 과제는요,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월하고 관계가 있는 과제라서. 두 번째 과제는 2017년도 올해 거니까, 네. 서울형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 네. 일명 저소득층 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네. 이제 대출 사업이고요. 이제 대상은 이렇습니다. 사업장 또는 창업 희망지가 서울 소재여야 하고요. 만 2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소득금액 증명상의 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내인 사람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상의 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내인 사람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확인서 및 소득 환산 기준이 뭐 약 22만 5천 원 이내인 경우, 그러니까 3천만 원 이내의 소득을 얻는 사람들이죠. 그죠? 연소득 3천만 원이 안 되는 사람들이 창업할 수 있게 도와주는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부모 가정, 예. 막나이가 만 18세 이하인 미성년자인 경우 가정만 되고요. 다둥이 가족, 예. 실직자, 장애인, 여성가장,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다문화가정, 세터민 서울시망플러스 통장 또는 꿈다리 통장 저축 완료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대출은, 정부에서 해준 대출은 뭐가 좋죠? 금리가 싸죠. 네. 연리가 1.8%네. 와. 1.8%고, 상환기간은 5년입니다. 5년. 1년 거치 4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이니까 1년간의 이자만 내고 4년 동안 나머지 원금을 분할해 상환하는 겁니다. 대출은행을 우리은행에서 하는 거네요. 그죠? 결국 이제 정부가 보증을 써줘서 우리은행에서 싸게 대출 받으라는 거예요. 그쵸? 대출이지만 신용이 안 좋으면 안 되죠. 네. 안 좋으면. 그쵸? 아, 얼마 전에 그 상담하려고 했던 업체 그 탈북자가 안타깝네요. 그때 그 친구 약속만 지켰어도 얘기해보면 좋았을 텐데. 예, 제가 지난주에 전화를 하나 받았었는데, 탈북자시라는 거예요. 탈북자시고, 특허 등록을 하나 했어요. 실용신한 특허 등록을 하나 했는데, 그거 이제 시제품 만들고 사업을 하고 싶은데, 돈이 너무 없다.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자다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해서, 일단 저를 만나 상담을 좀 하십시오라고 했더니, 안 왔어요. 상담을 하는데. 근데 그분은 이제 돈을 적게 버는 거지 뭐
뭐 다른 일을 한건 없기 때문에 이런 대출 받아가지고 기초생활 수급자는 가능하잖아요, 그죠? 대출 받아서 창업했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추천과제 두 개까지 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 질문 있으신 분요, 오늘 매니저님 그리고 연합회님 강재원 오케이님 그리고 빅머니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오늘 혼자 방송할 뻔했거든요. 네, 네. 다시 한번 훑어볼까요? 아니면은 여기서 마칠까요? 아무 대답이 없으죠. 새로운 BJ 왜 안 들어올까요? 글쎄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제가 소개했던 BJ 두 분은 제 방송 몇 번 보더니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못하겠다고 포기했고요. 협회로 그 연락 온 신청자들이 좀 있다고 들었는데 아마 지금 빅머니님이 심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정리를 다시 하면 처음부터 방송을 다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네.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칠게요. 네. 네, 오늘 좀 피곤해서요. 네. 질문 딱 3개 받고 끝내겠습니다. 네.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럼 정리는 해야지. 그래도 오랜만에 오신 분이 요청하셨으니까. 네, 뉴스는요, 문재인 후보가 그 제도전 창업하시는 분들 제도전 문턱을 낮추고 액티비스를 철폐하는 등의 약간 이제 그 문턱을 낮추는 규제 개혁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다는 것과, 그리고 서울시가 예비 창업자 R&D 기술 개발 사업에 39억을 지원한다는 얘기, 그리고 인천 테크노파크에서 사드 피해 특별 경영 안전 작업을 수행한다는 얘기, 그리고 울산 조선업 관련해서 융합 얼라이언스 구축 운영 사업을 실시한다는 얘기, 그리고 중소기업 팔로업 프로에서 공공연히 발벗고 나서고 있다는 얘기, 그리고 제가 기업 소개 두 군데 있죠. 그 위치 기반 소통 서비스인 어디야라는, 예, 안드로이드 기반 서비스입니다. 네, 안드로이드 폰을 쓰시는 분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리고 뮤지션이 직접 콘서트를 여는 뮤지션의 부르다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활성화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Q&A 되겠죠? 네. 정치자금 불법 브로커를 만나면 중소기업 진흥공단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에 신고하십시오. 네. 벤처기업 확인을 인허비인지 인증할 때는 그 이제 조건에 만족하면 20만원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 그리고 창업정치자금은 뭐 이렇게 중소기업청에 5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을 하고 나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얘기를 했고요. 막간으로 향수 3개 있습니다. 좀 사주세요. 네. 그리고 과제 2개 추천했습니다. 네. 자, 이상. 예, 질문 다 없으시면 40분에 마치겠습니다. 아, 네. 카운터가 종료하겠습니다. 없으시죠? 예. 오늘 방송 지켜봐주셔서 감사합니다. 5, 4, 3, 2, 1 바이바이. 다음주에요. 네. 짜잔. 아, 이거 잘못 넣었다. 이거 아니고요. 버튼 잘못 넣었어요. 네. 바이바이. 수고하셨습니다.